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구 서부교육지원청은 체험위주 훈련을 통한 학생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첫날 재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했으며 2일차에는 대구 이연초등학교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설정해 송승면 교육장을 포함한 서부교육청 직원과 학생 30명이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훈련 3일차에는 민방위 지진대피훈련 및 학교 미세먼지 대응훈련을, 4일차에는 대구 관문초등학교에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을 실시했으며, 5일차 불시재난대피체세 점검을 끝으로 5일간의 훈련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라는 복합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완강기 사용법, 화재 발생 119 신고 요령, 초기 화재 진압법, 소화기 사용법 실습 등을 진행했습니다. 송승명 교육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교육을 통해 예고 없는 재난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